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학교의 시간은 사람들로 채워지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진짜 그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딱히 생각을... 다른 분들은 딱히... 딱히 그렇게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외에는. 저도 딱히 생각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말 걸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가서 안녕하세요 이러기도 좀 그렇고. 8명의 중학생에게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 인터뷰하기. 나 하던 가보.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 명이신데 한 번도 가본 적. 네, 3년 동안 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야 신뒤 앞에 분. 어디 계실까? 찾아야 돼. 야, 뭐야, 나 안 들려. 처음에 그냥 정말 때려치고 싶었는데 때려치고 싶을 정도로 싫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머리가 갑자기 하얘졌던 것 같아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첫 번째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치아로 왔는데요. 이제 옷이 이런 느낌이야. 아이고, 안 보이네. 괜찮아요. 치아 드실 수 있으신지. 그래. 짜지지 마. 머리 좀 빗고 지금 잘 보여. 아이, 이래서 있으면 좀 멋있어 가야 볼까. 어떤 인터뷰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성함이 김종빈입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58이요. 결혼은 하셨어요? 당연한 거죠. 도대체 무엇을 운영하시길래 그게 직책이 운영 소장님이신지 아시나요? 전반적으로 시설 경비 업무, 그다음에 미화 업무, 총괄 관리하면서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 전체적으로 하는 일 부분이지만 하는 일은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 도대체 요새 왜 안 돌아다니시나요? 옛날엔 잘 돌아다니셨지 않으세요? 출근을 새벽에 해요, 새벽에. 그러니까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출근을 하기 전에 외부 업무를, 그러니까 바깥에 사는 일을 거의 마무리 되실 때에 학생이나 교직원들이 출근한다고요. 아직 학생들이 오기 전인 이른 아침, 학교의 하루는 일찌감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하기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학교의 풍경입니다. 이들은 9시 등교지. 선생님은 8시 20분까지 출근해. 너희들이 이제 오늘 하루 먹을 음식의 원재료를 검수를 해. 뭐, 이물질이 있나 없나, 상한 게 있나 없나, 뭐, 녹았다가 뭐, 다시 얼은 흔적이 있나 없나,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사를 하고, 소독을 하고. 맛있는 밥에 그 특별한 그런 게 있나요? 막 정성이다, 막 너네 사랑하는 마음이다, 막 이런 거 말고 막. 예를 들면 막 X다라든지 막 그런 특별한 맛있군? 요즘은 다 MSG 안 그러고 전문용으로 맛있군이라고 그래. 그거를 넣으시나요? 조금도 없어.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증명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거 절대 안 넣는다고 막 그러시는데 혹시 막 그런 거 있으면? 아니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천연 재료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공간이고요. 들어와서도 안 되는 공간이고
그리고 더 맛있게 하려고 다들 여기 선생님들이 다들 노력하시는 노력이만큼 매일 학생들을 만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선생님한테 이제 학교라는 이런 곳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지금 중학교는 1, 2, 3학년이잖아요. 네. 중학교 1, 2, 3학년 금방 지나가서 아이들이 졸업생들을 밖에서 보면 그 뿌듯함이 있어요. 아, 저 아이 내가 알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왜 친한 척 하고 싶은 네. 걔는 나를 잘 모를 텐데도 왠지 모른 반가움. 그게 학교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요? 낯선, 처음에 낯설었다가 나중에는 익숙해지는 곳. 찾았어요? 네, 저기 계세요. 어렵게 찾은 두 분은 사실 평소에 학교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던 분들이었습니다. 저, 뭔 말을? 무슨 말? 질문을 몇 가지 할 건데요. 혹시 저를 보고 나간 애들도 길거리에서 보면 인사하는 거 그점 좋더라고요. 학교 안을 반짝반짝 윤희나게 해주시는 두 분을 학생들은 여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청소하시는 여사님들은 어쩔 때 이제 눈 마주칠 때는 인사하고요. 그냥 눈 마주쳐도 쌩까고 갈 때도 있어요, 솔직히. 청소를 하시다 보면요, 화장실에 애들이 막 드레퍼놓은 거 많잖아요. 막 휴지 버리고 그런 거. 그런 거 하는 애들한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야, 될 수 있으면 안 버리면 좋은데, 왜냐면 그 화장실 문 열고 폭 뛰는지잖아. 그러면 꼬링이 안 될 때가 있잖아. 그러면 그리고 거울 앞에 이거 할 때, 그거. 깨끗이 하라고 말하죠. 깨끗이. 그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깨끗이 하라고 그래.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그래요. 그 또 뭐냐. 상냥하게. 거울에 이거 그리는 거 있지? 그 검은 거 그거잖아.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거 닦아도 잘 안 된다. 여자 화장실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원래 그냥 청소하시는 여사님들은 그냥 말 그대로 청소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 외에 뭐 운동장을 쓰시거나 그 외부에 청소를 하는 것까지는 자세히 몰랐는데 그것도 알게 되고 그냥 딱 고생하시는 촬영하면서 고생하시는 거 보면서 그냥 뭔가 우리 할머니가 저렇게 하시면 뭐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제 친구가 쓰레기 막 버리면은 하나 때릴 것 같은데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힘든 분들 계시니까 너네가 자꾸 이렇게 하면은 더 힘드시다고 그런 식으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행정실이라는 높은 문턱을 넘었습니다. 부담스러운데 이거. 아니 편하게 그냥 편하게 네. 편하게 하려고 일부러 갑작스럽게 왔습니다.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네 그냥 편하게 저기서 인터뷰 몇 마디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여기 학생들 많이 안 오죠? 그죠. 네. 그래서 금단의 구역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행정실이라는 곳이고 학교 이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학교 이제 집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가 있고 또 어머니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머니가 살림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궁금한 거 예, 말씀하세요. 그 네. 2층 교무실이랑 네. 여기랑 어떻게 달라요? 2층 교무실이요. 쉽게 말하면 학교 살림이죠. 학교 회계 업무, 계약 업무, 그 다음에 뭐 급식비 수납 업무 이런, 그 다음에 민원 업무, 재증명 업무, 그러니까 행정적인 업무, 그런 업무는 이제 행정실에서 하고. 저로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시간표를 저희가 작성을 하거나, 그 다음에 뭐 전학 업무를 도와주거나, 그리고 방과후 업무, 뭐 학생의 뭐 교복을 정하는 업무, 다양한 업무들을 네, 도와드리고 있어요. 네. 되게 뭐 그냥 막연히 좋았다 이것보다는 그냥
되게 신기했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학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 돕고 영향을 주며 만들어간다는 것을 아이들은 알게 됐습니다. 주무관님을 촬영을 하러 가요. 이번 기회에 다른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좀 파손을 좀 덜 했으면 좋겠고요. 너무 이렇게 마구잡이로 막 발로 깐다든지 문을 막 세게 열어 제낀다든지 의자 같은 거 하나 여기 놔두면 안 될까 하는 오늘 이제 먼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도서실에 있는 책들 뭐 장서를 관리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아, 깨병도 아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깨병도 병이다. 네, 아. 마음이 아픈 병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지나가면서 다 얼굴 한 분 한 분 보면서 다 인사를 나누고 싶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들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솔직히 안 섭섭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도 묵묵히 지금까지 일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너무 기니까 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미션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정성스럽게 담아온 영상을 직접 편집해 한 편의 이야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과 나눈 대화를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도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수천 시간에서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분들의 도움으로 전교생이 모인 방학식 날 드디어 아이들의 영상이 무대에서 공개됩니다. 저희는 투명인간이라는 주제로 학교에는 필요 없는 사람 없다 이런 주제로 잘 찍었으니까요. 좀 서툴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멋지게 무대 인사를 마치고 내려오자 이제 모든 시선이 스크린을 향합니다. 1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10% 정도 되면 많이 될 것 같아요. 있으면 밥이라도 이렇게 죽이라도 만들어 주고 싶고 그런 거? 아 울지 마세요. 아니 아니요. 수업을 운영하시길래 운영 그게 자체의 운영 소장님이신지 아시나요?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홈쇼핑을 하시고 계셨다는 그런 네, 홈쇼핑을 하시는 모습을 보나? 아이들의 미션은 성공이었습니다. 24분의 학교 구성원과 나누었던 소중한 만남, 그리고 아이들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